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오시기로 하신 분들이 좀 더 계시는데 차차로 오시기로 하고요. 우선 그 역시 막 저희 기획대로 그 여성 동지들이 많이 오셔서 천만다행이다. 예. 왜냐하면 유튜브를 분석을 해보았더니 남성이 압도적이에요. 그냥 80% 정도 되고요. 여자가 한 19%. 그래서 합쳐서 99%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비율을 좀 우리가 한번 올려보자라는 차원에서 기획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히스토리가 아니라 허스토리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제목도 딴 거 필요 없다. 클레오파트라. 네,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그 주변의 남성 권력자들 이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 제목은요 상당히 도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클레오파트라와 남성 권력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제목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라도. 뭐냐 다 줄리어스 케사르,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잠깐 거기에 뭔가 그 상당히 좀 섹스 어필 이래 어떤 여성. 아주 좀 이렇게 용모가 아름다운 여성.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성스토리 교육원의 이 역사 콘서트 가운데 하나였던 장희빈과 인연왕후라고 하는 것도 보통은 인연왕후와 장희빈이거든요. 근데 저는 장희빈이 좋은 여자고 인연왕후가 이런 여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사도세자와 영조도 마찬가지. 보통 영조와 사도세자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사도라는 이름을 내세워갖고 사도세자만 내세운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게 용기 있게 나가지 못했죠. 기존의 해경궁 홍 씨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무서워했기 때문에. 학계의 반발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왜? 지금 정계, 재계, 관계, 학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주류가 노론입니다. 노론. 제가 아버지가. 다 그래요. 즉, 내가 그 소론 중심의 역사학, 그 다음에 장희빈을 하면서 남인 중심의 역사학을 펼치면 펼칠수록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재의 그 학자들이나 그 학자의 아들들에게 있어서 저거 7대조 할아버지나 8대조 할아버지를 모욕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상에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7대조, 8대조.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만 괜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요를 누르겠죠. 그죠? 싫어요 누르는 거는 책임을 안 줘도 되잖아. 나도 모르잖아, 누군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보고 있고 이 사람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가 혜택을 보다 갑자기 백이성 강사라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튀어나왔을 때 그거를 보고 야, 네 할아버지가 그랬다며 이런 게 하면 어떻게 돼서 악플을 달겠죠, 거기다가. 그렇죠? 그렇게 보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양사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장희빈하고 비슷한 거를 하나 한다면 이 여자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1. 예뻤을까요? 장희빈도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여자 예뻤을까? 그 용모가 잠옷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17세기에 음력 12월 달에 조선왕조 실록의 사관들이 적어놓은 그 한 구절 때문에 그때가 뭐냐? 왕비 때란 말이에요. 왕비였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관들이 보통 왕비에 대해서 적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누구고 뭐 삼촌은 누구며 할아버지는 무슨 벼슬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간택됐고 뭐 이런 걸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 쓸 게 없거든 사관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 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름답더라. 아름다웠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왜 아름답다 그러냐? 내가 옛날 궁녀 시절에 이 여자분이 했던 여러 가지 직책에 주목합니다. 전의, 전식, 전체. 요 세 직책을 갖고 있었다. 종팔품, 종칠품, 종육품. 요걸 갖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걸 별거 아니게 생각하길래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6급 공무원 하기가 쉬워요? 내가 물었다고. 안 쉽잖아요. 그럼 그때는 더 어려웠겠지. 여자분이 하려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 전체는 뭐예요? 가발을 주로 제조하는 궁녀. 전식은요.
화장법을 주로 하는 궁녀. 그죠? 예, 나머지는요. 옷을 주로 만드는 궁녀. 이거 아닙니까? 전의, 전체, 전식. 그 세 개를 벌써 5년 동안 했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스스로 용모를 가꿀 줄 아는 애였다고요. 그게 체화되어 있는 애였다고. 그러니까 인연왕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에게는 시종들이 13명 달라붙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그 인연왕후는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잠깐 추억을 되살리자면 인연왕후는 어떻게 돼? 그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에 있는 기록이 아니에요. 장희빈이 폐학지를 지켰다는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고 뭐냐? 영조 시절에 그보다 한참 지나서 영조 시절에 노론 일당 정치가 확립되고 난 뒤 어느 궁녀가, 그게 궁녀가 누군지도 몰라. 어느 궁녀가 한글로 소설을 지었어요. 그게 뭐야? 인현왕후전이라는 소설을 지었어. 걔가 노론애야, 노론애. 그러니까 뭐야? 이 소설에 의거해서 다 드라마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야. 왕조실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희대의 역사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보고 역사 콘서트에 너무 자기 주장이 심한 거 아니야? 뭐 그게 근거가 있어 한 사람은 그런 근거 없는 건 또 안 따져요. 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서울대 교수님들이거든. 아시겠습니까? 서울대 교수한테 어떻게 지가 악플을 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유튜브 새끼 이게 지가 뭔데?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악플을 막 다는 거야.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별로 뭐 저기 상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럼 내 유튜브에 내 주장을 하지 그럼 너무 주장을 뭐 하려고 제가 그랬어요. 제 유튜브 너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시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클레오파트라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섹스 어필적이고 뭔가 요부고 막 판무파탈 그 소위해서 뭐 해서 여잔데 남자를 망치는 어떤 이런 이미지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기 한 18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영국에 저기 에드워드 기번인가 나발인가 하는 아가 아시겠습니까? 로마 제국 흥망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아시겠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그렇게 이런 여자였다. 그 다음 두 번째 뭐지? 저 걔 누구야? 그 뭐 이렇게 그 에드워드 기번하고 또 누구야? 뭐 이렇게 시오노 나나미? 이 일본 여자애? 걔가 완전 황실주의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그, 저, 뭐, 아, 로마에 뭐 이런 걸 하면서 말이지, 뭔가 확립된 것이 뭐 이런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여성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희빈처럼 용모가 아름다우면 뭐 여우다. 이건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거는 양성평등에 있어서, 예, 반드시 뭘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을 비하한다든가, 옛날에 뭐 말린 몰로 아니 뭐 사강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뭐 금발이 너무 해해서 금발은 좀 이 블론드는 뭔가 머리가 나쁘다 이런 이상한 그 인식 왜 그런 인식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기 국제학교 근무할 때 저를 항상 그 지식적으로 괴롭혔던 똑똑한 여성분들은 다 금발이었어요. 어쩌라고요? 금발이고 흑발이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흑인이건 백인이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거지. 그런 이상한 그런 체제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양성평등주의의 첫 걸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클레오파트라라고 아예 제목을 정해버렸습니다. 고대사 이해의 틀입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책이 고대사에서 출발해서 현대사로 오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주 익숙해. 그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쓴 가라오케 근현대사 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부터 아예 밑으로 거꾸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현대사부터 써버립니다. 거꾸로 내려갑니다. 왜? 지금 시대하고 가까운 시대를 많이 알지.
어떤 사람이 그래. 현대사도 똑바로 모르면서 자기가 고대사의 전문가래. 너 이해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 고대사를 잘 아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래. 야, 네가 클레오파트라하고 같이 살아봤어? 그럼 제가 그분한테 물어요. 당신은 당군하고 같이 살아봤어요, 그러면? 당군하고 같이 한 번도 안 살아봐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냥 환웅하고 같이 이렇게 마늘 같이 먹어봤어요? 아, 환웅이 아니고 당, 저기, 그게 뭐, 곰이 먹었구나. 곰하고 같이 이렇게 마늘 먹어봤어요? 쑥을 이렇게 갈아서 먹어봤냐요? 호랑이가 뛰쳐나가는 거 직접 봤어요? 안 그래요? 안 봤잖아요. 그래놓고 왜 뭐 옛날에 만주에 무슨 당분이 있었고 무슨 당분이 뭐 그런 소리 왜 하는데요 저한테. 그렇습니까? 그래놓고 현대사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은 야 네가 뭐 박정희하고 살아봤냐? 야 네가 뭐 이승만하고 살아봤냐? 이래. 어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당분에 가서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냐. 고대사 이해도 서양 고대사 클레오파트라를 이해할 때는 반드시 현대사도 모르면서 고대사를 잘 안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젠더냐, 섹슈얼리티냐. 우리가 클레오파트라를 바라볼 때 섹슈얼리티 쪽에 너무 과중하게 취중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근거가 어디 있냐고, 근거가. 그 사람 시체가 무슨 미라로 만들어져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예쁘대, 예뻐서 뭐 어쨌든. 저기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그러면. 또 백이성이가 저래 샀는데. 젠더를 가지고 따져야죠. 왜 섹슈얼리티를 가지고 따져요? 제가 딸을 둘이 키우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내 딸한테 예쁘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내 딸이 만약 어디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제일 예쁘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 기준에는 니는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면 그거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거는. 그건 절대로 안 그러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니한테 예쁘다고 말할 수 있으나 니는 절대로 제3자의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젠더를 가지고 따져야죠. 저 사람이 여성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남녀의 차이를 기계적으로 인정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리대를 생산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질병 중에 자궁후의 임신이라는 자체를 아예 없애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재작년에 아주 큰 문제, 2016년도에 대단히 큰 문제가 돼. 재작년이 아니고 3년 전이구나, 그게. 그, 큰 문제가 됐잖아. 뭐,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하고 이제 이런 거가 없어지는 게 젠더 문제입니다. 그걸 빨리 없애줘야죠.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고대 서양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틀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 틀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고대 동양 문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틀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맞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잡는 하나의 틀이 뭐냐? 클레오파트라예요. 새로운 해석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전면에 내세웠을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요거예요. 요게 뭐냐? 로만 엠파이어의 전체 맵입니다. 맵입니다. 로만 엠파이어가 최대 영역을 구축했을 때보다도 훨씬 적은 거예요. 즉 뭐냐면은 이집트까지 다 점령하고 난 뒤에 오현제 시대가 아직 안 왔을 때 오현제라는 건 뭐냐면 뭐 트라이아누스라든지 하드리아누스라든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든가 네르바라든가 이런 애들이 아직 안 나타났을 때 그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오현제의 제일 끝이고 오현제의 제일 끝에 코모두스라고 하는 아주 그 이상한 애가 등장하는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게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애들은 뭐냐 하드리아누스가 여기까지 올라갔거든. 그래서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지금도 하드리아누스 월이라는 걸 가지고 구분돼 있단 말이야. 하드리아누스 성벽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기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요 위에까지 안 갔을 때 요 위로 올라가는 거 여기 뭐 GAUL 돼 있죠. 이게 뭐냐? Gaul이에요. Gaul. 프랑스 지방을 옛날에 Gaul이라고 불렀다고. 요 위로 마르세유에서 위로 올라갈 때에 여기에서 겪었던 일을 갖고 줄리어스 케사라가 적은 게 뭐냐? 갈리아 전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세계 통해서 자 보세요. 여기 지브랄타 해협으로부터 지브랄타 해협으로부터 이렇게 쭉 가 가지고 지금은 여기에 수에스 캐널이라는 게 뚫려 있습니다만
이렇게 쭉 가가지고 뭐야 여기 다르다넬스하고 보스포러스 아니 보스포러스하고 다르다넬스를 통과해가지고 안까지 들어가서 여기 주코프시까지 올라갔을 때가 뭐냐 여기 전체가 메디터레이니안 즉 지중해입니다. 블랙시 흑해하고 메디터레이니안이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원래는. 왜 분명히 연결돼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여기가 아주 작은 지협 같은데 어쨌든 바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영국의 지정학계에서 뭐라고 하냐 지리와 정치학을 합치는 걸 지정학이라고 하는데 그 지정학계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Heart of the World라고 불렀어요. 세계의 심장지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심장지역이 요렇거든요. 요게 뭐냐 바이잔티움, 콘스탄티노플하고 이쪽에 뭐야 예루살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는 자 세계를 정복한다. 이때 로마 제국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개를 최초로 정복했던 사람이 삼두 정치의 최종 승리자 옥타비아누스라는 애고 그 전쟁을 실제 수행했던 행동대장이 여러분들 미대를 다니면 항상 석고상을 그리는 아그리파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누구를 그럼 대상으로 전쟁을 했는데 바로 안토니우스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 안토니우스의 실제 병력은 누구? 클레오파트라의 병력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제국의 종말을 고했던 사람이죠. 이게 뭘까요? 이게 요 지도를 잘 봐주세요. 이집트부터 페르시아까지 마케도니아까지 갔죠.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있으시죠? 이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로스예요. 알렉산드로스. 생애를 드물게 날짜까지 나와요. 알렉잔더라고 불리는 미국 발음으로 하면 알렉잔더. 네, 알렉산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냐? 기원전 356년 7월 20일부터 기원전 323년 6월 10일 날 죽었다. 어쩜 그렇게 돌아가신 날짜도 이히오 여사하고 똑같은지. 제가 일부러 이 날짜를 안 적었겠습니까? 실제로 기록이 남아있나요? 예. 저기 죄송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도 기독교 신자인데요. 저 돌아가실 때요. 그냥 저기 저 고대에서 제일 천한 신분이요. 십자가 만드는 목수예요. 예. 직업이 목수잖아요. 그죠? 예.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보다 천한 신분이 어디 있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세계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한 신분제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자체가. 이 사람은 대왕이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태어날 때도 마케도니아 왕국의 첫째 아들이었잖아요. 황태자였잖아요. 황태자.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예.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휴, 백이성 강사가 참 임기응변의 눈하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예.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어쩜 이렇게 이효 여사하고 똑같아. 돌아가신 날짜도. 이게 허스토리라는 것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효 여사가 196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직후로 벌어졌던 게 뭐냐면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예요. 그냥 다. 그죠? 예. 김대중 대통령의 목숨이 언제 제일 위태로웠나요? 가장 경각에 달렸을 때가 언젠가요? 아, 돌아가실 때 말고요. 일본에서 납치됐을 때? 예, 그것보다도 더, 좀 더 깊었을 때가 있죠. 사형선고 받았을 때? 아,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그거겠지만, 어쨌든 이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벌어질 때가 언제냐, 85년도 총선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신한당 돌풍 일주일 전.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죠? 연청이 문희상, 염동년 두 사람이 그죠? 수백 명의 호남 청년들을 이끌고 김포공항에 나갔지 않습니까? 암살하면은 우리도 같이 다 죽겠다. 바로 그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필리핀의 코라손 아키노의 자기 남편 아키노 상원 의원이 경호원들까지 다 대동해가지고 미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멜다하고 마르코스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경호원들까지 기관총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그거를 쏴 죽여버리잖아요.
설마 이렇게까지 하는데 죽이겠어? 죽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분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YS는 가택연금 상태로 있고, 그죠? DJ가 YS하고 합치러 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돼? 김포공항에서 모든 청년들이 에워 쐈잖아요, 아예. 기관총 발사해봐라. 우리도 다 같이 죽겠다, 이거예요. 가장 생명이 위험했던 데가 그때라고 나는 생각해요.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일주일 있다가 총선이 열렸죠. 15대 총선이. 그때 완전 어떻게 돼? 전두환의 민정당이 참패를 합니다. 수도권 같은 데서. 김대중, 김영삼, DJYS 완전 대돌풍이 한번 일어났던 거예요. 신민당 돌풍. 그래, 맞다. 그거예요. 그때 이희호 여사가 그 나가가지고 예. 그 시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아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전부 다 막 울고 막 선생님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돼? 이희호 여사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 모르시는 분 많죠. 그때만 해도 자기 모르는 사람 꽤 있었어요. 연청에 그 오신 호남 향후의 분들 이런 분들. 제가요. 제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이희호예요. 그러니까 아 잘 모르시겠죠? 제가 히히호호 할 때 그 이희호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게 뭐예요? 위기에서 빛나는 유머입니다. 지도자예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희호의 남편입니다. 이게 이 사람 남편이에요, 제가. 내보다 두 살 누나인데 내보다 훨씬 간땡이가 커. 대단한 여자야. 그 장에. 여러분들이 남편이 그래가 오면 그 와중에 엉엉 울지 않고 제가 히히호호 할 때 히히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에요. 이 그림은 알렉산더의 이 사람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2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알렉산더입니다. 많이 훼손됐죠. 뭐 훼손될 수밖에. 그때 당시의 이 그림입니다. 알렉산더의 실제 모습이 아마 이랬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여기는 페르시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중동. 인종학적으로는 똑같은 코케이션입니다. 백인종입니다. 그런데 이리 오죠.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 마케도니아는 3만 5천 명. 근데 뭐 100만이라고 하면 실제 전투병력은 17만 명이었다. 그래서 가장 역사 왜곡 영화는 그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페르시아군 100만, 뭐, 맞서는 스파르타군 300. 이건 정말 그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나옴으로써 피트니스 클럽의 아주 대대적인 홍보 영화라고 불렸던, 예.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무슨 페르시아 군대를, 이게 반인 반수 집단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 자, 여기 이거 보시겠습니다. 뭐야. 33 years old. 33살 때 돌아가셨다. 알렉산더가. 아까 그 판도 다시 볼까요? 이 판도까지 가고 나서. 인도를 점령하고 싶었으나 많은 병사들의 반대로 돌아왔다. 돌아오다가 뭐예요? 여기 이수스에서 대전을 펼쳤잖아, 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방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페르세폴리스. 아니. 페르세폴리스가 아니고, 요 안쪽에, 여기 이 수사는 페르시아의 수도였고, 가우가멜라.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움으로 여기서 이기죠. 이기고, 이수스 대전에서도 다시 이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 그러면 여기에 어디냐? 요 안쪽. 바빌로니아에서 죽습니다. 이게 왜 죽었는지에 대한 말이 많아요. 우선 첫 번째, 알렉산더가 왜 죽었지? 반전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뭐냐? 그 페르시아가 이런 저기 뭐야 미인계를 써가지고 그 미인에게 독을 먹게 해서 미인화가 하룻밤 자게 되면은 이 독이 알렉산더에게 다 번져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두 설이 있습니다. 개똥같은 소리입니다. 둘 다. 뭐냐? 여기까지 가다가 반전주의자들 때문에 맥혀갖고 돌아왔다는 것부터가 나는 픽션이라고 봐요. 인도를 점령하려고 했는데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기 인더스강이잖아요. 이 건너편으로는요, 땅이 별로 없었어요. 다 늪지대예요, 늪지대. 그러니까 뭐냐면, 내 아직 젊은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반대하는 애들은 마케도니아에서 출정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반대했어요. 더 이상 가시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이쪽이 100만 명인데 보급부대까지 합쳐서 100만이나 치자. 그럼 전투병자 한 18만 명이나 치입시다. 여기 3만 5천 명인데 여러분 같으면 제정신 가지면 전쟁하자 하시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왔으면 한 요 정도 먹고 빨리 돌아갑시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맞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젊은 폐기로 계속 밀어붙이는 거야. 뭔 소리야? 계속 진격해. 예전에는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유오 교육이 아마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에서 마케도니아에서 요거는 로마 제국의 지도지만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에게 대단히 너는 북쪽 오랑캐고 소위 국경을 이루어서 이 국경을 이루는 애들 치고 변방에 오랑캐가 아닌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아테네가 볼 때에는 이런 오랑캐 같은 놈의 새끼들 이렇게 될 저희 촌놈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하고 16일 날 새벽에 붙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애의 원래 로마 시절에 그 마케도니아 애들이 불렀던 게 뭐냐면 크라이입니다. 크라이. 크라이라는 애들이 원래 어디 살았냐면 크리미아가 이쪽 크리미아 이쪽에 왼쪽에 살았다고요. 여기가 돈강 이런 거 있는 애예요. 그 숄로호프가 지었던 그 고요한 돈강인가 뭐 하는 게 그 돈강 근처에 살았던 크라이 애들이 뭐냐. 크라이가 뭐 로마 말로 뭐냐면요. 변경지대의 오랑캐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또 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도 뭐라 할라.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거란족이 나라를 이루면 뭐 거란이 언제부터 오랑캐가 아니었다고 될 것 같아요? 저거 나라야, 저거 나라 역사를 미워하겠지. 요 나라 이런 거면 됐다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여기 이 크리미아라든지 요런 걸 보기 시작이 될 것 같으면 그래서 뭐냐면 전 그리스부터 통일해야 되겠다. 알렉산더가 되고 그 위에 왕 필리포스가 있었을 때부터 내가 통일해야 되겠다. 그 다음 무력을 키워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그리스의 이 에게해를 다 점령해야 되겠다. 크레타를 점령해야겠다. 바다 건너 이집트를 먹어야 되겠다. 이집트의 여기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조금 이따 지도 나오겠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먹어야 되겠다. 알렉산드리아를 먹고 그 도시 이름을 내 도시 이름으로 지어야지. 그런 데가 한 8개 돼요. 옛날부터 저거에게 곡물을 갖다 바치도록 강요했던 데는 강제적으로 짓밟아가지고 거기에다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어요. 이름을.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요.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남베트남의 긍오딘 디엠이 끝까지 호지민에게 양황복을 안 하니까 하도 뭐 같아서 69년도에 싸우다가 호지민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떤 것도 내 비석을 남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을 정면으로 어겨버리고 응오딘 지압이라고 하는 지압이라고 우리 저 발바닥 지압하고 이름이 똑같아. 그래서 지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공이라고 하는 프랑스 식민지 이름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호치민 시티라고 이름을 지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일본 사람들이 맨날 와가지고 아카사카라고 불렀던 동네를 어떻게 돼? 이제는 다시는 일본 놈들이 오지 말라는 이름으로 이순신 이름을 붙여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지은 것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충무로가 1등급이고 2등급이 누구예요? 을지로예요. 을지로.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을지문덕 장군. 그래가지고 한 3, 4등급 하니까 강남 신도시를 해가지고 도로 개발하니까 뭐예요? 도산대로. 예, 그렇죠? 예, 도산대로. 예, 그렇게 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 이 말이죠. 그 유현목인가? 그분 그 도시 하는 서울시립대 교수 그분이 아마 거의 다 그 장명에 관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립대 원래 그 신문 기자하다 원래 그 김현옥이라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할 때의 서울시장 소위 불도저 시장이라 불리는 그 사람 할 때 아마 서울시 무슨 건설국장인가 그거 하셨을걸요 아마 예 그래갖고 근데 좀 인문학적 마인드가 있으셨던 거지 충무로 뭐 이렇게 뭐 이제 이
그걸 보고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잖아요.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등대. 그 다음에 뭐야? 알렉산드리아의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집대성했던 라이브러리, 도서관. 그죠? 예, 집대성했던 도서관. 그러니까 뭐야? 여기가 뭐 고대 헬레니즘의, 그죠? 헬레니즘 국가의 뉴욕이었습니다, 여기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기가 뉴욕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맨 처음에 갔던 안티고노스 왕, 그 안티고노스 장군의 업적을 기념하여 여기를 안티고노스 왕국. 그 다음에 여기 끝까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반대파에도 불구하고 진격을 해서 그 승리를 거두어 올렸던 여기에서 뭐야? 요 넘어갈 때 여기에 유명한 고개가 하나 있어요. 카이바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카이바 패스를 그 높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여기에 인더스 문명까지 점령했던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을 기념하여 여기에 셀레우. 여기 밑에는 어떻게 돼? 행정의 달인 프톨레마이오스를 해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여기는 BC 168년에 로마의 군대에게 망합니다. 안티고노스. 셀레우코스는 어떻게 돼? 파르티아 제국.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수사에서 다시 일어났던 민족주의 파르티아 제국에게 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있어가지고 BC 30년까지 최후의 헬레니즘 국가, 즉, 뭐야, 그 헬레니즘 국가의 왕으로 있다가 결국에 망했던 그 사람.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여기에서 클레오파트라가 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아그리파를 내세워서 이기무고 안토니우스까지 죽여버림으로써 동서양 융합 문명이 거기서부터 사라지고 동양을 비하하면서 서양이 우뚝 서게 되는, 소위 얘기해서 서양에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학문에서 배우고 있는 전 뭐야? 오리엔탈리즘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리엔탈리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성 비하주의예요. 여성 비하주의. 서양이 실체고 서브젝티브고 뭐야, 이 동양은 뭐야, 거기에 종속체다. 마찬가지로 생각해보세요. 남성이 실체고 여자는 종속체다 이거예요. 백인이 우월주의고 뭐야, 흑인하고 동양인은 뭐야, 노예대다 이거예요. 그 사고방식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시겠습니까? 이 허스토리 운동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허스토리 운동의 출발점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말 그대로 뭐야, 여러분들이 주류로 배우고 있는 모든 역사학의 왜곡의 출발점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역사를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클레오파트라부터 재인식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오늘날에 누구를 보고, 와, 죄송합니다. 뭐 A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카메라 보고 얘기합시다. 탁 껴놓고 이런 거 많잖아. 오, 섹시한데 뭐, 야, 너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고방식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경제 문제, 심리 문제하고 역사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거 알면 누가 잡아갑니까? 예? 제가 국회에서 비서를 좀 했잖아요.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이런 그 수행 이런 거 많이 했거든. 맨날 업무 보고하고 국정감사할 때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 쫙 앉아 있잖아. 뭐 밑에는 6급 주사 같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인원수가 적으면 앞에는 장관부터 쫙 앉아 있어요.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여자라고 다 그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2016년인데. 문화부 장관이 조윤선이라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 건드린 건 다 남자예요. 여자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소리 나고 앉아있고. 아, 여자라고 누가 우습게 봐요. 일을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성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이지. 여성 국회의원이라고 왜 꼭 붙이는데요? 아유, 여자건 남자건 그냥 국회의원이지 뭐. 그러면 지역구마다 여자 국회의원, 남자 국회의원 따로 뽑아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내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그거 하니까, 아, 저 사람이 남자라서 잘 나간대. 뭐, 갑자기 무슨 일은 뜬 거.
아,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 보고 그랬어. 그치, 당신한테는 내가 남자지.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남자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딸한테는 그래, 아버지니까 성 역할이 남자라고 치자. 다른 사람은 그냥 젠더가 남성이지 왜 내보고. 하는 참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오히려 여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참네. 요거는 뭐냐 하면 여기가 알렉산더입니다. 요 사람이. 요 사람은 알렉산더의 부하예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 다리우스 2세의 엄마가 마누라하고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는 거예요. 적국의 포로지만, 여성이지만, 우리를 너무 험하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복하겠으니, 달아주세요. 하고, 이쪽이 알렉산더인 줄 알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장군이 왼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저가 아니고 이쪽인데요.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대왕은요, 지금 표정이 어때요? 완전 쑥 씹은 표정이죠. 이러시, 내가 대왕이, 그죠? 이건 얘 이제 죽었어. 한번 생각해봐. 네가 인마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부 그죠? 왕 앞에서 직업을 주셔. 그게 이거야. 즉 뭐냐? 마케도니아는 연맹체의 왕국이었다는 것을 이걸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맹체의 왕국이었다. 마케도니아는 연맹체의 왕국이었다. 맞죠? 가우가멜라, 여기는 이제 그 뭐야, 이수스의 대전인데, 가우가멜라 전투가 알렉산더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니 뭐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어렸을 때부터 스승으로서 거기에서 제갈공명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100만을, 전투병력 20만이라 치더라도 이쪽이 3만 5천여 명이 저는 전투병력이 아니라 한 2만 명 정도가 전투병력이겠죠. 나머지는 밥도 지어야 되고 그게 뭐 군악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천막 짓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가마 끄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말 훈련하는 사람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화살도 현장에서 자꾸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중동을 침략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전부 다 어떻게 다 싸짐어지고 가야 돼요. 왜 사막이잖아요. 뭘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끌면은 이길 수 있다라고 페르시아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리우스가 어떻게 돼? 우리가 저 쪼무레기 새끼들한테 시간을 끌어? 내 다리우스 이 위대한 황제의 사전에 그런 건 없다. 전원 공격.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 마케도니아까지 그냥 다 쳐버려. 이래 됐는데 갔어. 절대 내가 다리우스를 좀 아는데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폐하 덤빌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싸우는 척하면서 제가 지정한 시간까지는 버텨주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 왜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아라비아의 사막에는 1년에 한 번씩 모래폭풍이 일어난다. 그 모래폭풍이 지금으로부터 약 6일 정도 안에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모래폭풍이 그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모래폭풍을 등진 쪽으로, 그죠? 모래폭풍을 어떻게 되나 이쪽으로 불어오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서 있고 장막을 그때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왜? 전투병은 시간을 끌더라도 보급병은 여기서 장막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을 설치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쪽에 보급병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점점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그렇게 틀어지면서 되게 돼. 그러면 어떻게, 그날 폭풍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기록을 보았을 때 이 날짜에 반드시 일어납니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요즘 말하는 뭐야? 빅데이터예요. 그게 무슨 4차 산업혁명의 전유물인 줄 아시죠? 아리스토텔리스가 왜 세기의 석학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나는 여기 땅이라는데 진짜 그 날짜에 모래폭풍이 확 일어나는 거야. 그 모래폭풍에 다리우스가 전멸합니다. 이럴 수가. 그리고 어떻게 돼? 그 시절에 어떻게 돼?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군은
그 장막 안으로 전부 다 땅을 파고 탁 숨어가지고 모래 폭풍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일어나 봤더니 이미 자연력이 다 부셔버렸어. 자연력이. 다리우스가 가서 저거 다 깨버려 하는 게 뭘까요? 남성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과학을 사용하는 게요. 역사상 그게 뭐야? 젠더의 여성적 사고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한 100만 명 끌고 내려오면 이게 다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면 뭐야? 남성적 사고방식이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갈공명이 화살이 부족한데 100만 명을 상대하기에 화살 3만 개 갖고는 택도 없는데 한 40만 개는 있어야 되는데 왜? 전투를 다음에 벌려도 뭐야? 40만 개 있으면 일단 대고 쏠 수는 있고 저쪽에서 날아오는 화살이 있으니까 그거 다시 주워가고 쏘면 되잖아. 화살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애기살을 쓴 거 아니에요. 날아가봤자 저쪽에서 주워서 못 쓰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하고 싸울 때 그게 참 골치 아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최종 병기다. 애기살이라는 게. 편전이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40만 개 화살? 내가 가져오지요. 그러고 어떻게 돼? 허수아비 세워가지고 아침 안개 촉한 양자강에 제갈량이가 딱 띄우지 않습니까? 그 배들을. 그러니까 집에다가 전부 사계를 와 날아가니까 뭐야. 40만 개가 뭐야. 거의 100만 개 화살이 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갈공명이. 제가 다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조가 어떻게 돼요? 그 수군 장수의 목을 다 쳐버리죠. 우리 화살을 다 뺏겼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놈, 이놈의 아두남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죽을 때까지 몰랐어. 그 장수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분명히 이상징후가 발견돼서 나는 화살을 쏘았을 뿐이야. 그렇지. 제갈공명이라는 애는 지금 제갈공명이 아니니까요. 남성적 사고와 여성적 사고를 번갈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인으로 치면.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윤동주나 김소월쯤 되는 시인인 거예요. 시적 애니마와 시적 애니무스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듣고요.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잖아요. 그죠? 예. 참. 그래서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부족연맹체 국가라는 걸 대변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시고 그걸 유추해 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없죠? 예. 참. 33살에 죽었는데 앞서서 그 알렉산더의 죽은 그것이 뭐라고 했다? 오랫동안 상처 입은 거에 뭐야 제대로 이게 열이 막 끓어오르고 이렇게 중동과 페르시아에 뭐야 기생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아직 파스테르나 코호가 나오기 몇천 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열이 끓어오르면서 죽는 거예요. 예, 뭐 낙타고기를 먹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메르스가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방책이 그죠? 낙타를 먹지 마세요, 뭐 이런. 그래갖고 전 국민이 정말 비웃었잖아요. 와, 정말 희대의 코미디다. 내가 소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 이해를 해. 그렇지 않겠어요? 낙타고기? 와,